거짓이 드러나도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 며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되었습니다. 논현동 집 앞에 권성동, 장재원 의원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더군요.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그들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광주교육청은 내일이라도 당장 통일이 될 것 같은지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보내겠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최상의 환대를 받으며 단계별 핵 폐기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4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연이은 미북정상회담이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자리에서 물러났고 정봉주 전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 역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님은 오랫동안 저희 같은 피부조차 감당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민낯을 볼수록 더욱 분하고 억울합니다. 남쪽 마을에는 벌써 봄의 향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좋은 날이 곧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강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8년 3월 29일 박공공 아래 박근혜 대통령님 답장.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선동한 자들은 그들이 누구라도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거짓말은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두 개의 감옥을 파악합시다. 일기가 불순합니다. 이제 한 달 남짓 있으면 바닥 난방이 꺼져 냉골이 되겠지요. 그러나 대통령님이나 우리 자유민주 시민의 마음속에는 항상 따뜻한 햇볕이 내려쬐는 동산이 있습니다. 마음 놓으십시오. 부디 대통령님 자신의 고단한 영혼 곳곳을 보듬으십시오. 대통령께서 평생 가녀 살아왔던 심리적 감옥을 그곳 물리적 감옥 안에서 파혹하십시오. 자유의 몸이 되신 날 정당 정치에 대해 걱정하실 일 없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평생 살아보지 못한 자유인으로서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강건하고 굳세게 마음먹고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2018년 3월 30일 서공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아래 박근혜 대통령님 답장. 이곳 생활이 1년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심리적 감옥은 자신이 느끼는 사명감이나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게 주어진 그 어떤 역할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왔습니다. 평생 살아보지 못한 자유인이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여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평범하지 않았던 저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저도 자유인으로 살아갈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